저희 아파트 주위엔 길고양이들이 있어요. 맘 놓고 밥 먹을 공간 하나 없는 고양이들에게 편하게 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마침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가구가 있어서 이걸로 고양이들을 위한 작은 세상을 만들어주기로 결심했어요. 집에 가져와 보니 이곳저곳 낡은 흔적들이 많았는데요. 이 낡은 가구를 새롭게 탄생시켜볼까요? 우선 분해를 할 거예요. 디월트 임팩트 릴로 나사를 빼줬습니다. 힘이 굉장히 세서 쉽게 분해할 수 있었어요. 철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키레 수척을 물려주면 이렇게 드릴처럼 사용도 가능했어요. 이제 적당한 길이로 잘라줘야 하는데요. 원형톱을 이용해서 예쁘게 잘라보겠습니다. 사용법이 쉬워서 제가 쓰기에도 어렵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힘도 안 들고 단면도 매끄럽게 잘려서 좋더라고요. 나무를 자르면서 톱밥과 먼지가 많이 날렸는데요. 충전식 송풍기를 이용해서 주변을 정리해줍니다. 바람이 강해서 먼지는 물론이고 바닥에 붙은 이물질도 쉽게 제거가 가능했어요. 울퉁불퉁한 다리 부분은 스테미 샌딩기로 다듬어줍니다. 이제 재단된 나무들을 조립할 건데요. 다리는 그대로 유지해줄 거예요. 튼튼하죠? 나사가 들어갈 구멍을 뚫어주고 드릴로 조립해줍니다. 이제 젯소를 칠해주고 그 위에 노란색 페인트를 덧발라줄 거예요. 비가 와도 걱정 없도록 꼼꼼하게 잘 칠해줍니다. 이건 스탠리 접이식 카트인데요. 접었을 땐 컴팩트한 크기인데 이렇게 펴주면 카트로 변신합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짜잔! 고양이들에게 집이 생겼어요. 이제 고양이들이 튼튼한 쉼터에서 편하게 쉬고 가면 좋겠네요. 세상을 만들다. 디월트 스탠리 블랙앤데커.